그다음 내용. 그다음 내용 해볼게요. 자, 깃. 네. 리베이스. 네, 요거는 지금 하지 않고, 자, 이제 요거 실습으로 가겠습니다. 실습. 실습. 이건 뭐 실제 실습을 안 해보면은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자, 현재 여기 요 폴더고요.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git 네 저장소 생성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git init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C1 커밋 1 작업을 하려면은 echo에서 AAA를 어디 하나요? 1.txt에 넣고 git add. git commit C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 만들었고 됐죠? 그 다음에 커밋. 자, 이 상태에서 git log one line all 그래서 이거 한번 봐야죠. 현재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브랜치를 만들겠습니다. 무슨 브랜치 만들 거냐면 버그 픽스 브랜치 생성. 자, 어떻게 할까요? git checkout bugfix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버그픽스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2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BBB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C3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열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아이고 뭐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AAA를 KKK로 수정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워서 KKK ESC키 입력, WQ느낌표 입력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커밋.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뭐한 거냐면은, 자, 내가 마스터인데, 요때 뭐예요? 버그픽스를 만들고, 버그픽스를 두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한번 요거 해볼게요.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옴. 어떻게 하죠? git checkout master. 네, 마스터로 뭐죠? 자, 됐습니다. 돌아왔어요. 자, 이제 평소라면은 제가 그냥 이거를 가져왔겠죠. 요거를 그냥 이제 여기서 뭐죠? git merge bug fix를 하면은 그냥 버그 픽스에 있는 작업들. 네, 그러니까 얘랑 병합을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버그 픽스 작업인 이 C2, C3 중에서 난 C2만 적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git 체리 픽 이거 여러분 CHE 한 다음 탭 치면 돼요. 아, R 탭 P 탭 여기서 네 C2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요걸 써야 돼요. 5, 7, 8,
578D221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근데 얘만 얘를 반영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A09A9F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충돌이 나면은 오토 머징 컨플릭트 충돌 났다 뭐 에러 이거 에러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렇게 마스터 체리 피킹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충돌 난 거를 들어가 보면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야 여기 이거 뭐지 뭐냐 충돌 났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체리픽을 해서 여기서 뭐 해볼까요? C3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충돌 해결. 충돌이 안 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1.txt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네 여기서 이제 충돌 해결을 하고 네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dd 하고서 여기 나와 있어요. 다 했으면 너 뭐 해라? 체리피킹 컨티뉴 해라. 네. add를 먼저 하고 해야 돼. add를 먼저 하고 이거 하면은 네. 이게 뭐 하러 나와요. 이거는 내가 뭐 한 거다? A 눌러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병합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빠져나가도 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자 보이시나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마스터인데 C1에서 C2와 C3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냥 얘를 병합하지 않고 여기서 딱 뭐다? C3만 빡 뽑아서 그냥 내 거에다가 새로 여기 넣은 겁니다. 됐어요. 이게 체리픽입니다.